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생명체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놀라우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증거들 속에서 하나님을 밝히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또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더욱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됐습니다. 시행착오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그일 때문에 역사 속에서 멸망당하거나 안 좋게 끝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교훈 받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떤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만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 과거에 그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구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들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계로 삼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까지 배웁니까? 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에 그 잘못된 것들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핵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욕구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밝히 말씀하고 계셔요.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너희도 동일한 심판이 있는 줄 알라. 이 점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경계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정말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배척해서 동일한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복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역사를 보고서 우리가 동일하게 잘못을 반복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영생에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오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편에서는 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 됐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셔요. 자, 이 땅은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2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복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시는데, 3절을 보시면요. 중간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또 한국도 포함하고, 중국도 포함하고, 일본도 포함하고, 프랑스도 포함하고,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나라, 또 미국 대륙,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민족과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여기서 구원을 얻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을 보시죠.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12절에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제외하고는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라 일컫는 이름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선지자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체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프랑스가 있죠? 예,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비행기로는 글쎄요, 한 얼마나 걸릴까요? 한 7시간? 8시간? 이 정도 걸릴까요? 자, 비행기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의 한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국적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국적이 어디십니까? 예, 프랑스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저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예, 잘못 알고 계시군요.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중앙에 두셨어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여기입니다. 여기 아메리카 대륙을 딱 붙여보면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게 분명하죠. 자, 여기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이 건물은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기념관입니다. 자, 여기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생겼는데, The Holocaust.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대전 중에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2차 대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당한 것을 잊지 말자라는 뜻에서 이 전쟁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은 많은 사람들의 유품이 여기에 전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오는 그 로비 쪽에서 바라보면 벽에 이런 글씨가 적어졌습니다. You are my witness. 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자, 여기 학살당한 이것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죠.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다면 약속한 대로 순종하면 복받는 게 있어야 되고, 약속한 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면 벌을 받는, 저주를 받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고 적어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작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같이 강대한 나라를 선택하시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미국 역시 강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역시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안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적대국은 굉장히 커요. 둘이 싸움이 붙으면 당연히 적대국이 이길 텐데, 이스라엘 질 수밖에 없는데, 웬걸요? 전쟁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야, 이스라엘 역시 강하다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뭘 생각할까요? 야,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누군가? 다들 깜짝 놀라겠죠?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세상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은 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넷씩이나 두었습니다. 이네 명의 아내가 아들 낳기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만 예뻐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장막에서 글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고 다른 형들은 밖에 나가서 양떼 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시기심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너는 장차 왕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저한테 절을 하더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요. 이 어린 요셉을, 동생 요셉을요, 이집트에다가 팔아버려요. 죽이려고 했었는데, 형제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은요, 이집트에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감옥에까지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대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다른 나라에 찾아온 7년 흉년 기간을 무사히 잘 넘깁니다.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아버지 야곱과 다른 형제들을 이집트로 불러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니까 일단 요셉이 있는 동안에 가족들은요, 친척들은 이집트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 흉년이 끝났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이집트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다른 신하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올라와서 보니까 이 이집트 내에 좀 이상한 민족이 이렇게 커가는데 숫자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이집트를 공격하면 이집트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쌓게 하고 스핑크스도 만들게 하고 이런 일에 이렇게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를 빠져나옵니다. 이거를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 내용을 제가 한 번에 요약한 겁니다. 예, 나중에 한번 창세기는 읽어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정말 믿기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 출애굽 현장으로 잠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현장,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이제 이끌고 나왔습니다. 14장 2절부터 보실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닷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다 죽여라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정말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원망해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12절입니다. 12절 마지막쯤에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자, 우리도 그 현장을 볼까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예. 21절, 22절 보면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자,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동풍,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갈라지게 했죠? 자, 그리고요,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바로 왕을 포함해서 모든 군대가 다 쫓아왔습니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의 그 바퀴를 이렇게 벗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못 가죠? 빨리 못 쫓아갑니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벗겨버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28절에 예, 물을 다시 합해버리십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즉, 바로 왕도 예,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봤어요. 자기들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나니까,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른 것도 신기하죠?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야, 이것도 놀라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뒤쫓아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합해가지고 심판해 버리셨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본 겁니다. 구원을 받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은 함께 읽으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홍해 바다를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병사들, 그 쫓아오는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진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화면을 잠시 보시죠. 출애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죠. 그 내용을 영화로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시죠. 통역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 날을 길이 기억하라.
하나님을 거역하려 들은가? 다시 메우시리 바다가 원수를 뒤덮어서 누가 당신과 같으리까? 영원히 끝이 없으신 분이시여 당신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통과하고 예, 그 기적 가운데 건짐 받고 또 기적적으로 이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행렬 속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제서야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걸로 다시 심판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 야, 이거 정말 이거 신화다. 신화 같은 이야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경을 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은 거짓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그러면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그 왕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발표하기를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19대 메르넵다라는 왕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집트의 왕들은 미라로 그 시체를 보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라를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이 메르넵다 왕의 몸에 이 몸이 흰색인 겁니다. 아, 왜 흰색이죠? 다른 것들은 다 적갈색인데 메르넵다 왕만 몸이 흰색인 거예요. 소금기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 물에 빠져 죽었는데 아, 죽기 직전이니까 예쁜 얼굴 유지해야지 하고 씩 V자 그리면서 웃으면서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숨이 막히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눈썹을 그렸습니다. 눈썹이 없어지면 이게 그 이목구비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이 왕이 그 왕인가?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불멸설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 영혼이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 몸이 달라졌으면 이 못 찾아갈까봐 이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그 미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눈썹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썹은요 물에 빠져 죽으면 눈썹 그리고 몸에 있는 털들이 가장 먼저 빠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물고기가 귀를 뜯어먹었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왕입니다. 몸이 하얗죠? 소금기인 거예요. 여기 귀를 보시면요. 뭐가 뜯어먹었습니다. 이거 감히 누가 왕의 시체의 귀를 뜯어먹습니까?
앞뒤 분간 못하는 물고기가 뜯어 먹은 거죠. 사진을 보니까 이 미라를 직접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발가락도 뜯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귀도 뜯어 먹고 발가락도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네타 왕의 비문입니다. 여기 좀 진하게 보이는 부분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메르네타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비문을 학자들이 해석해 봤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새하고 원숭이하고 뭐 구름하고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학자들 눈에는 이게 글로 보이나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뭐냐? 자, 이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황폐해서 씨앗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메르넵다의 비문에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멸절돼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자기 왕이 저 종들을 쫓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가 나갔는데 괴멸되어서 씨앗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경로입니다. 여기 노란 선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노란 선을 따라가면 제일 가까워요. 3일이면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Way of the Land of the 어떻게 있죠?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예.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 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보고 뉘우쳐서 다시 뒤로 돌아갈까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끌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이 주황색 루트를 쭉 따라가다가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올라가면 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0일 길이에요. 10하루 길 정도, 11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이쪽으로 인도 안 하셨어요.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 주황색 루트를 따라서 가게 만드셨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 빠른데 이렇게 가게 안 했습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2절에 돌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이곳으로 누에이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바다를 가르고 건너서 이렇게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에이바라는 이 이름 뜻이요. 모세가 가른 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이 있는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좋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선들 보이시죠? 여기에 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나갈 길도 없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고 건너버린 거예요. 이 누에이바는 모세가 가른 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넌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건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형을 3D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바다 밑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마치 다리 같죠? 하나님께서 가르신 곳은 이 두꺼운 화살표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가르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가르셨다면 이스라엘은 통과 못했습니다. 왜죠? 여기가 엄청 깊습니다. 여기도 완만하게 보이지만 물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물이 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훨씬 더 깊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가르신 게 아니라 이쪽을 통과한 겁니다. 예, 넓은 지역을 가르시고 통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가서 뭔가 찾아보면 단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잠수를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이런 병거 바퀴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있는 거예요. 이 산호초가 있기 때문에 그 산호초에 의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거 바퀴들 모양이 그대로 다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바퀴는 누가 탔던 병거의 바퀴 같습니까? 금과 합금으로 입혀졌어요. 그러니까 산호도 올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병거 바퀴는 왕이 탔던 바퀴 같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예. 당시에 벽화에 있던 바퀴 모양과 일치한 걸 확인했습니다. 예. 성경에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있을지언정 성경의 모든 것들은 증거들이 명확하고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먼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돌판으로 주신 것은 나중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부터는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사람들끼리의 규례에 대해서 또 22장에는요, 재산이라든지 그런 법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서 24장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소리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방금 전까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봤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바닷물에 심판받는 거를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자,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느냐? 예, 복을 주겠다. 감사합니다. 불순종하느냐? 예, 불순종할 때도 있겠죠? 너희는 매를 맞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예,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언약한 내용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다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방금 전까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같아도 예스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서 복 받아야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에발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실제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을 두 무리로 나눠서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게 진짜 뼈에 사무치도록 심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뼛속까지 심기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됐어요. 모든 나라를 쳐서 이기고 다스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상 가장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축복을 주겠노라. 불순종하겠느냐? 불순종하면 저주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당연하죠. 예. 우리 모두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순종 불순종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주셔요.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겠노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세상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자, 먼저 신명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모세가 한번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인 거예요.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민족이 된다. 자, 2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복에 관련된 건 무엇든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받고 그리고 아들도 복받고 짐승도 복받고 밥그릇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28장 7절에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전쟁도 이겨요.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게 된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복이 특별한 복이 더 있습니다.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돈을 민족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민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순종하면. 네, 거울이라고 하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요. 15절입니다. 15절, 14절까지가 복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입니다. 왜 저주가 더 길까요?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반드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15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자, 불순종하면요. 자, 맨 마지막에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반대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모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밥그릇도 저주, 자식들도 저주. 가축들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자, 그런데 특별히 아주 심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순종을 더하면 아예 하나님을 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받게 되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21절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 이게 뭐냐면요. 각종 질병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각종 질병으로 죽는 겁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예, 네, 전쟁 나면 지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건 지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나라랑 싸워도 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25절 맨 마지막쯤에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흩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세계 만국에 온 나라에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52절을 보시죠. 52절 자, 멸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성읍을 애워싼다라는 거예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리며 그리고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그러니까 적이 와서 예루살렘을 쫙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포위해버리니까 식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곤란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3절 중간쯤에요.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생길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요. 55절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자녀를 잡아먹는다고 하죠. 57절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저주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설득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선교사들이 전도인은 여러분에게 믿기 좋도록 믿기 쉽도록 과학적인 근거도 보여드리고 역사적인 증거도 보여드리고 예언에 대한 성취함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믿으시라고 저는 설득하죠. 그런데 본래 성경은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 그렇구나.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증거가 있고 예언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 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저주가 이렇게 선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64절도 보십시오. 64절, 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66절입니다.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가는 곳마다 죽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은요 믿고 순종할 때는 최고의 축복, 온 나라, 온 세상의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최악의 저주를 받는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레위기 26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도 한번 봐보시죠. 한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15절 끝에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놀라운 재앙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징계를 받는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7배나 더 징계를 받는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배에 7배에 7배입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7배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오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직접 오셔요. 사람처럼 되셔서. 그러면 그분의 말은,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배반해 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에 따른 저주가 2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녀를 잡아먹는다고 하죠.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온 나라가 황폐해져 버립니다. 32절,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땅이 황무케 돼요.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디아스포라죠. 온 세상에 흩어버립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자, 칼이 따라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죠.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읽으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온 세상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예, 여기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신약성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 15절의 그 내용이죠. 모세가 말한 내용. 선지자 하나를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들어라.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자,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죠. 그때부터
예, 구약 성경에 말한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인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자, 언약까지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셨죠. 그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나라면 이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참 그러기도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배척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환란을 받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역사 속에서 그 심판도요. 예,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심판의 길이도 늘어났습니다. 바벨론에게 지배당하고, 페르시아에게 지배당하고, 이어서 헬라에 지배받고, 이어서 로마에게까지 지배를 받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 구약 성경에만 300가지 이상입니다. 근데 이 300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다 성취하시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처녀의 태를 통해서 나오신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요. 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녀의 태를 통해서 나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처녀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잠시 믿음이 있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아기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겁니다.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놀랍죠?
악인데 왜 하나님에게 붙여져야 될 이름들이 다 붙여졌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거든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자, 유다 왕의 왕통으로 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이 무엇이냐? 상고의 태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러니까 그 눈 감은 사람, 예,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 예, 장님의 눈도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앞을 보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을 다 봤어요. 하나님이신 거를 다 봤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15,000명 정도의 사람을 다 먹이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척해버립니다. 사실은 왕으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짓밟고 있는 저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종교가들과 이 정치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사람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신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화를 말씀하시고 왕 될 거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따르라. 내가 로마를 다 뒤엎어버리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몰려다니고 있는 걸 보면 로마 정부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나 해서 우리를 또 공격해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식민국가이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의 왕으로 로마에서 파견한 그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배척해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하다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인 그 피값에 대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농담처럼 한 말도요, 나중에 그 말이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랬으면 당대에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그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증거 방법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가는 곳마다 죽임당합니다. 레위기 26장 그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의 고기를 먹고 성읍과 성소가 훼파되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전 세계에 분산되고 칼에 죽임당하게 됩니다.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는다고 기록돼 있죠. 이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죽으시기 전에.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을 거다. 네 자식들을 메어 칠 것이다. 이대로 됐습니다. 이 여긴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이렇게 토성을 쌓았습니다. 이 3개월 이상을 이렇게 둘러싸버리니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당시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식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자녀를, 네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그렇게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자식 잡아먹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마침내 들어가서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녀들 다 메어 쳤습니다.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불을 지피니까 여기에 있는 금들이 흘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과 돌을 다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AD 120년경에 하드리안 왕제 때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한 명도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다. 흩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대로 됐죠.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숫자만 보십시오. 110만, 58만, 4천 명. 전부 10만 명, 30만 명. 예, 이 숫자가 전부 다 죽은 숫자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2차 대전에는 무려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루어졌습니다. 2차 대전 때는요, 이 가는 곳마다 쫓겨나거든요. 유대인들이 AD 1000년부터 1500년에 걸쳐서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2차 대전 때는요, 아우슈비츠로 다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려 여기 그 수용소에서 무려 600만 명이 죽었어요. 아우슈비츠.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오면은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분리해서 힘 없는 사람 먼저 죽여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그 죽은 사람들 시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죽어라 노동만 합니다. 노동하다가 쓰러지면은 가차없이 총을 쏴서 또 죽여요. 여기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보관돼 있어요. 보존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삐쩍 말랐죠.
하루에 한끼 정도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된 일을 해요. 여기 이 사람 보이시죠? 엘리 위젤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존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상황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이중 철조망으로 쳐졌는데 여기에 6000볼트의 고압이 흘러요. 넘어가다 감전되면 시체를 안 치웁니다. 보고서 너희들 넘어가지 말아라. 예. 여기 에스겔 23장 26절에는요. 이렇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네 옷을 벗기고 죽일 때 옷을 벗겨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장식품을 빼앗아 간다.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죽일 때 옷을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옷을 벗겨서 최고의 수치 가운데서 죽였거든요.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가스실에 샤워실인데요. 여기는 샤워실인데요. 샤워한다고 집어넣어놓고 독가스를 살포해서 한 번에 500명씩 죽였어요. 지글룸 B가스. 한 통에 500명을 죽입니다. 2차 대전 독일이 이제 패망하니까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널브러놓고 도망갔어요. 당시 실제 사진입니다. 희생자 머리털 7톤인데 담요도 만들었습니다. 예. 이 머리카락이요. 예. 우리 하수 구멍을 막으면 물이 막히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방수 효과가 뛰어나서요. 잠수함 방수제로도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품입니다. 예. 그리고요. 금니발을 빼가지고 금괴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병균을 집어넣고 어떻게 썩어가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산채로 해부하고 산 사람의 두개골을 쪼개서 뇌도 실험했습니다. 예, 무려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살해됐어요. 시체 쌓인 거 보셔요. 네. 지금도 검붉은 벽돌 가스실 그대로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짠 옷감까지 그대로 있어요. 언제 한번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실 때가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셔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600명의 유대인 나치 학살, 만행, 잊지 말자 그래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사실은 용서 안 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려 600만 명이나 죽었거든요. 온 세상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민족이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1절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는 어느 나라입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에요. 마른 나무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푸른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가지고 이렇게 불타버렸어요. 푸른 나무는 사실 불에 잘 안 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배척한 대가로 이렇게 불타버렸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인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 이방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게 분명한데 오늘 배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3,800년 전에 3,800년 전에 3,500년이네요. 3,5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시고 2차 세계대전 있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잖아요.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내용을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때 예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게 아닌가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느니라. 예,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겁니다.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너희도 동일한 심판이 있는 줄 알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끝까지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정말 이 지옥 심판에서 구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환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 배웠습니다. 이 일을 거울로 삼고 우리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참석한 많은 사람들 그 마음 문을 더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전해지는 말씀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점점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